자, 안녕하세요. 서현아빠 일상TV의 아빠입니다. 오늘 여기 초북님이랑 같이 동출 나왔어요. 갑오징어만 거의 노려볼 생각이고요. 장소는 홍원항이에요. 보트, 고무보트, 고무다라이 타고 왔습니다. 자, 한번 낚시해볼게요. 야, 오징어 잡혔다, 야. 이봐. 우와. 이거 딱 살짝 먹었어. 아니 지금 사이즈가 클대요. 가방으로 쓰시려네? 거리 목걸로 쓰는 게 아니야. 물이 빨리 안 가니까 굳이 무거운 걸 쓸 필요가 없잖아. 지금은 무거우면 감이 그만 떨어지니까. 그렇지. 크다. 오우. 오. 크다. 오징어. 나한테도 좀 와주라. 여기는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방법이 없어. 프로터가 없기 때문에. 그렇지. 아. 여기 지나갈 때 그래도 쭈꾸미든 뭐든 조금씩 나오네. 오, 깜짝이야. 그러지 마.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끝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. 어때요, 사장님은? 딴 데 나와요? 여기는 쭈꾸미는 없어요. 예. 네. 그냥 안 나와도 갑오징어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아, 이따 떨어져. 야, 갑오징어 진짜 큽니다. 쏘는 게 느껴져요? 응? 뭘 쏴? 뒤로 이렇게 축축 밀리는 게 느껴지지. 뭐 거의 저 바다 저기 가서 바람 터지면 있잖아. 또 들어와야 돼요, 우리 같은 작은 배는. 연말이 안 나와도 크다, 야. 너무 빨리 땡겨도 안 돼야. 쭉 땡기는 느낌이 나면 조금 기다렸다가 퍽 위로 세게 한번 훅 쳐. 아우, 났어. 아. 아. 그렇지. 얼른 감어. 똑같은 텐션으로. 고기 보이면 하늘 높이면 뽑.
야, 이거 눈에 들어가면 따구워. 어디 맞았어요? 물만 맞았어. 눈에 들어가면 따구워. 어? 왜 쌌죠? 됐어. 입질이 강하게 들어왔는데. 오, 어우! 와, 입질 진짜 강하게 들어왔거든요, 이번에. 와, 엄청나다. 와, 나이스. 하하하, 나오면 또. 아. 어쨌든 나오면 크다. 많이는 안 나와도. 오, 예. 예. 뽑아. 아. 현재 무시라 물이 안 가고 있어요. 히트. 왕쭈꾸미. 쭈꾸미 같아. 쭈꾸미. 이건 갑오징어다. 왔습니다. 왔습니다. 갑오징어. 오, 크다. 바깥으로 떨어지면 안 돼. 갑오징어. 와, 크다. 자, 좋은 애기를 써서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. 내가 예전부터 해봐도. 갑오징어 씨알이 좋습니다. 히트! 어른한 게 또 한 수에 나옵니다. 두둑했는데? 우럭 나오는 거 아니야? 아, 사이즈는 진짜 크다, 커.
우와. 아. 작아. 물을 많이 먹고 나와서 그래. 요번에도 공교롭게도 또 무심을 때 나갔다 왔네요. 마리수는 23마리로 좀 아쉽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나름 손맛은 실컷 보고 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